네, 강프로입니다. 자, LNF 오늘 1.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막판 직전, 그쵸, 장 마감 전에 한 2시 반 이후에요. 2시 반 이후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이 됐고요. 거의 한 플러스 4%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힘을 입어서 에코프로 BM도 3%까지 약세폭을 줄였고 포스코 퓨처엠도 2%대까지 약세폭을 줄였습니다. 자, LNF는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가장 약했죠. 근데 오늘은 제일 강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먼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쌉니다. 자, LNF가 약한 이유는, 그쵸, 다 밝혀졌어요. 테슬라와의 관계, 그쵸, 테슬라에서 뭔가 좀 고객을 다변화시키지 못 했다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직 계열화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포스코 퓨처엠, 그쵸, 홀딩스부터 내려오는 이 퓨처엠과의 관계, 그쵸, 그리고 공장을 짓는 DX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LNF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요. 생산량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에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봐서는요, LNF가 2위예요. 2위. 1등은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리고 2위고 3위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쵸? 자, 근데 그런 과정에 힘입어서 어떻게 됐었냐면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22년도에 조정폭을 가장 못 받았습니다. 그쵸? 조정을 가장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년도에 상승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죠. 자, 제가 연결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4월 달에 고가가 나온 게 LNF고요. 에코프로 BM은 4월 달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7월 달까지 58만 원까지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고가가 형성되는 구간 자체가 다르죠. 이때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때 LNF가 어떻게 됐나요? 반등이 나왔죠. 근데 고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을 똑같이 받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뭘 보셔야 되냐면 상대적인 가격대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고 그 시작점을 우리는 정배열 구간이라고 하고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 이걸 신고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가를 만드는 첫 번째 구간이 뭐예요? 정배열 구간이다. 자, 그러면 LNF의 지금 위치는 에코프로 BM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에코프로 BM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함께 보유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위치에 있는, 그쵸,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이쪽으로 진입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LNF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대를 내가 잡았을 때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그 가격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LNF의 지금 가격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그런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그쵸, 갑질을 하겠죠. 그쵸, 유명하잖아요. 가격을 후려치는 걸로. 그쵸, 이런 부분을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마진율을 거의 한 7% 정도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리튬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평균치인 7%에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LNF의 지금 주가는 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비싼 주식이 더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LNF는 단기적으로 보되 가격 기준을 에코프로 BM으로 잡고 에코프로 BM의 가격 기준을 잡아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지금 현재에서는요, 그렇죠, 이쪽으로, 그렇죠, LNF 쪽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자. 그 내용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신년이죠. 연초기 때문에 1월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하는데, 그쵸, 지금 현재 1700분인데 제가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그쵸, 1월달 내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징점은 두 가지예요.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왜?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는 점. 요 부분에 대해서, 그쵸, LNF는 신고가 종목이 아니지만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정배열이죠. 정배열. 그쵸, 이 정배열 구간을 갔기 때문에, 그쵸,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제가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될지, 그쵸,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15일, 그쵸? 1월 15일 시장가 매수, 정확하게 8시 51분 장시작 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해라. 뭘 하라는 거예요? 그쵸?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을 한번 보면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쵸? 그냥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있죠? 그쵸?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쵸? 실적이 좋은 부분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찾는다고 한들 정말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고 나서 가격이 반영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실적이 따라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동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첫 번째 구간에서 우리는 이미 하루에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있다. 여기서 굳이 실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 있죠. 고가 맞고 떨어진다. 근데 언제인지 모른다. 하지만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뭐가 진행된다는 겁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들을 어떻게 진행해요?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스윙으로 진행을 하는데 동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시가에 정리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2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내일 점상을 가게 되면 그냥 보유. 그쵸? 만약에 완만하게 뭐 한 5%에서 10% 그거보다 더 높더라도 한 10% 15% 정도까지 갭이 뜨더라도 나는 매도하고 나온다. 그쵸? 자, 그러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1월 12일 저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그쵸?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는데 전체 한 세 종목만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 보면 롯데정보통신 오전 8시 49분 장시작 전 시장가 매수 시가에 때려 사라. 그쵸? 흥하해운 마찬가지죠. 8시 50분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에 그냥 사라는 겁니다. 그쵸? 왜?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롯데정보통신 어떻습니까?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떨어져야 매도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 안 한다. 그쵸? 여기 보면 1월 12일이잖아요. 1월 12일. 그쵸? 정확하게 맞죠? 근데 1월 12일인데 장중고가가 19%까지 상승폭이 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가를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가는 어차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가 버리고요. 고가를 버렸을 때도 내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원래 1월 10일 날 요날인데 요날 공략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요날 제가 다른 종목을 한다고 못했습니다. 그 다른 신고가 종목을 공략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했을 때 지금 거의 한 4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당연히 시가에 공략한 흥하, 해운. 그렇죠. 이 종목을 보더라도 오늘 14% 상승 마감이 됐고요. 12일 날, 저 금요일 날 공략이 됐기 때문에 이틀 동안 보유했을 때 2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무언가 어떤 내용 뭐 어떤 부분을 다 갖다 붙이더라도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실제 10월 달부터 그렇죠. 이런 낌새는 있었죠. 그런데 왜? 6월과 7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빵 나올까요? 이런 상황을 내가 먼저 체크를 하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1월 12일 흥하해운 그쵸? 시가에 매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쵸? 재료에 대해서 내가 백날 쫓아다닌다고 한들 어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매매는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막 내가 막 고가에 막 물린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막 손절하지 말고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그쵸? 배우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가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자. 그쵸?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기 더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있죠.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그쵸?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게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그쵸? 그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LNF로 돌아와서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먼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있어요. 하지만 이게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 주도주는 무조건 에코프로 BM입니다. 2차 전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매수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에는 LNF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 왜?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 키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LNF와 함께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자.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분량이 무려 20페이지에 달합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역시나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LNF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이거 말고는 진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세요.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떤 관점에서 12월 달부터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그 부분까지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